네, 오늘 밤에도 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더불어서 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GDP의 이 수치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오늘 밤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. 이 미국의 1분기 GDP는 연율로 환산을 해봤을 때 6.1%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6.8%의 성장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6.8% 이상 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좀 분석을 했고요. 또 오늘 미국의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. 캐터필러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 재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. 함께 좀 실적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이외에 또 기업들 살펴보시면 맥도날드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마스터카드도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. 현재 뉴욕 증시에 에서 큰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이 바로 이 카드 업종인데요.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카드사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더불어서 오늘 트위터에 오늘 밤에는 트위터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네, 이어서 이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한국의 4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. 일단 3월의 경우에는 내수가 회복되면서 이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. 오늘 나오는 이 지수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. 또 오늘 우리 기업의 이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.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그리고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.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 비용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따라서 좀 비용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다음 주 5월 6일에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의 실적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